오늘은 의문사, when하고 where를 공부하도록 할게. 예전에, 지난번 시간에 의문사는 선생님이 육하원칙이라고 했다. 육하원칙. 기억나나? 육하원칙? 육하원칙을 의문사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근데 지난번 첫 시간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 이 중에서 두 가지 다른 걸 공부했어. 근데 오늘은 when하고 where를 먼저 공부를 할게. So when은 언제라는 뜻이야. when은 언제. when, 언제. where은 어디서. 어디에 또는 어디에 또는 어디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해봤던 게 있지. 동수야. 우리가 많이 가장 접해봤던 게 뭐야? 너의 생일은 언제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언제니? 그래서 생일은 뭐야? birthday야. 그럼 너의 생일은 언제야 할 때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때 우리는 보통 your birthday 하면 너의 생일은 your birthday 너의 생일 그 다음은 이다 is야. 이렇게 너의 생일은 이다 이런 뜻인데 비동사의 의문문은 이 MR is 비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준다고 했어. 그러면 is your birthday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너의 생일은 이니? 그런데 언제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언제가 뭐야? 의문사. 언제니까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다 갖다 붙여주는 거야. So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 언제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동수 알겠어? 그래서 when 여기에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됐지? 그러면 이건 한번 다시 깔끔하게 적어보자. 자, 잠깐. So 너의 생일은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 언제야? When is your birthday? So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 언제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의 생일이 언제니? 이렇게 표현할게. 이번에는 그의 생일이니까 When is your birthday?에서 그의는 그렇지 his가 되는 거야. his. 그래서 그의 생일은 언제니? 이럴 때 일단 when is your은 너의지만 그의니까 his birthday 이렇게 쓰면 되겠지? So when is his birthday? 그의 생일이 언제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그녀의 생일은 언제니? 그러니까 원형 패턴. When is your birthday? 라는 패턴에서 그녀의로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when is 그녀의는? 그렇지. Her birthday. Her birthday.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when is your birth when is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은 언제야? when is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은 언제니? 여기까지 정리됐지? 우리는 지금 when을 의문사 when을 지금 정리했다. 그다음에 너는 어디에 있니? 이 문장을 보자. 어디에 하면 where is where 그러면 you are 하면 너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 있어. MR is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이다 하다 있다 이다 하다 있다가 있는데 you are 하면 너는 이다도 되지만 너는 뭐뭐 하다도 되지만 너는 어디 어디에 존재한다 이런 뜻도 돼. 그래서 you are 너는 존재한다 너는 있다 이런 뜻인데 이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주면 의문문이 되지. 의문문은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서 are you 너 존재하니 이런 뜻이야. 근데 어디에 너 있니? 어디에 너 존재하고 있니? 이런 뜻이니까 맨 앞에다 의문사 어디에를 쓰는 거야. So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어?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너 어디에 있는 거야? Where are you? 됐지? 그다음 너 어디에 있었니까지 확장을 하고 싶으면 are를 were로 고치면 돼. Where were you? 너 어디에 있었어? 이런 뜻이야. 근데 이번에는 그는 어디에 있니?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where 어디에 그는 원래는 그는 he is잖아. 그는 있단데 비동사 is를 앞으로 보내면 is he가 되니까 where
is he? Where is he? 그가 어디에 있니? Where is he? 그가 어디에 있니? 어렵지 않지? 어? 영희 어때? 어려워? 쉽지? 그래서 Where is he? 그는 어디에 있니? 이번에는 그녀는 어디에 있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Where is 그 대신에 she 이렇게 하면 되겠지. Where is she? 그녀가 어디에 있니?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거야. 원래는 그녀는 she, is잖아. 근데 의문문은 is를 앞으로 보내니까 is she? 그녀가 있니? 이런 뜻이지. Where is she? 그녀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좀 더 확장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Tom은 어디에 있니? Where is Tom? 이번에는 찰스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Charle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봐. 오른쪽에 이제 예문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자. 크리스마스는 언제니? 이렇게 물어봤어. 뭐 언제가 크리스마스야? 이럴 때는 When is Christmas? 이러니까 크리스는 크리스트마스 이렇게 뭐 마음속으로는 아 크라이스트 크리스트마스라고 하면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크리스마스. When is Christmas? When is Christmas? 크리스마스가 언제야? When is Christmas? 그 다음에 너는 언제 일어나니? 자, 이 문장은 일반 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잘 확인해봐. 일어나다라는 영어는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get up이야. get up. wake up 눈을 뜨다 이런 뜻이고 wake up은 정신이 들다 이런 뜻이고 get up은 일어나다 이러지. 그러면 너는 언제 일어나니 이거야. 그럼 일단은 너는 일어난다가 어떻게 쓰냐? 너는 일어난다면 you 너는 get up 일어난다 you get up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get up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 동사라고 하지. MR is가 아닌 게 일반 동사잖아. 그럼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문장 앞에 do나 does를 써. 그런데 you는 do를 써야 되겠지. 3인칭 단수일 때, he, she, it일 때만 does를 쓰고 나머지는 do를 쓰잖아. 그래서 do you get up? 너 일어나니? 이렇게 의문문이 됐어. do you get up? 너 일어나니? 이런 뜻인데 언제 일어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 앞에다 의문사 when을 집어넣어서 when do you get up? when do you get up? 너 언제 일어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그 영화는 언제 시작하니 이거야. 자, 이번에는 그 영화라고 하는 거는 영화는 the movie라고 하죠. the movie 그 영화는 그 다음에 시작하다는 영어로 start야. start인데 start가 일반 동사네. 일반 동사인데 the movie는 뭐야? 3인칭 단수잖아. he, she, it it에 해당되는 거야. it 그것은, 즉 그 영화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start에 s가 붙어. 그래서 그 영화는 시작한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 이렇게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오면 s나 es를 붙이는데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여기에다가 do나 does를 붙이는데 여기에는 does를 붙여야 돼. 왜 does를 붙이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를 붙여.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거 뭐지? 더즈 붙인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S를 없애주고 question mark. 그래서 Does the movie start? 영화가 시작하니?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맨 문장 앞에다 무엇을 붙이냐면 의문사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언제 시작하니? 이거니까 When does the movie start? When does the movie start? 영화가 언제 시작하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 4번을 볼까? 너는 어디에 사니? 이거잖아. 그러면 이번에 어디에니까 where를 쓰면 되겠지? 그럼 원래는 where do you live?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볼게. 너는 you 산다 이러면 live야 live. 근데 live가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앞에 do나 does를 쓴다고 그랬지? 여기는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do를 써. So, do you live? 너는 살고 있니? 이런 뜻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어디에 사니?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 맨 앞에 의문사 where do you live?
어디에 너는 살고 있어? Where do you live? 너 어디에 사니?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너는 어디에 가니? 이거야. 이번에는 you, 너는 go, 간다. You go지. 그런데 go가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그렇지. 여기 앞에 do를 붙이는 거야. Do you go? 너는 가니? 그 다음에 어디에? Where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Where do you live? 아,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너 어디에 가니? Where do you go?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잘 봐봐. 이번에는 선생님이 5번하고 6번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문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는 어디에 가니지? 뭐 Where does he go?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일단은 그 원리를 봐. 그는 뭐 he지 he. 그는 he. 무슨 동사? 뭐야? 3인칭 단수지. 3인칭 단수는 he, she, it이 있다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3인칭 단수라고 하잖아. 3인칭 단수. 이렇게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올 때 일반 동사, MREG가 아닌 동사가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쓰냐면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나올 때는 he, she, it이 나올 때는 일반 동사, go라고 하는 이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 s나 es를 붙인단 말이야. 우리가 일반 동사 때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he는 3인칭 단수니까 일반 동사 go에다 뭘 붙이겠어? s나 es를 붙여야 되는데 go는 o로 끝났으니 es를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goes, 그는 간다. he goes, 그는 간다야. 근데 goes가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앞에 do나 does를 붙이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나올 때는 does를 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does 쓴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 동사 원형. 그러니까 es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줘야 되는 거야. Does he go? 이렇게 쓰는 거겠지. Does he go? 그가 가니? Does he go? 가니? 그 다음 어디에 가니? 이랬으니까 여기에 맨 앞에 의문사를 덧입혀줘서 Where does he go? 그가 어디에 가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오늘은 when하고 where를 공부했는데 when은 언제란 뜻이고 where은 어디에란 뜻이야. 그래서 너의 생일이 언제니? 하면 when is your birthday? 이게 기본형이야. 그 다음에 그의 생일이 언제니? 하면 when is his birthday? 그 다음에 그녀의 생일은 언제니? when is her birth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너는 어디에 있니? 이걸 기본형으로 봤을 때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어? 그 다음에 그는 어디에 있어? Where is he? Where is he? 그녀는 어디에 있어? Where is she?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예문을 한번 보면 크리스마스가 언제야? When is Christmas? 이건 뭔데? 기본 틀을 외우는 거야. When is Christmas? 그 다음에 2번이 뭐지? 너는 언제 일어나니? 언제 일어나니? When do you get up? When do you get up? 이렇게 하는 거야. 그는 언제 일어나니? 이러면 When does he get up?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3번은 그 영화는 언제 시작하니? 하면 When does the movie start? When does the movie start?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4번은 너는 어디에 사니?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는 어디에 가니?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그는 어디에 가니? Where does he go?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는 어디에 가니? 그 다음 그녀는 어디에 가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 Where does she go? 이렇게 쓰면 돼.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 가시니? Where does my mother go?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본 프레임을 내 머릿속에서 아무런 거침없이 외워진 상태에서 문장의 단어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단어와 동사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려워. 그러나 선생님 저 when, where 알아요. 물론 알지. 이건 알지. 의문사는 누가 모르겠어. 다 알겠지만 이 의문사를 알고 이렇게 의문문을 고치는 게 이거는 쉽지만 이런 게 많이 어렵다. 이거는 요거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When is your birthday? 많이 들어봤지만 When is his birthday? When is his birthday? When is her birthday? 이 말은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번 연습을 하면서 발음을 해봐. 그러면 이게 내 입에서 쉽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연습 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예문을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하고 거침없이 내 입에서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하고
이 문장들을 또 글로 써보면서 영장 연습하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